자, 시작합니다. 영화는 뭐에 집착한다? S 말고 먼저. 아, 일단 순서에 집착하고요. 두 번째가 S에 집착한다. 지금 여기서 얘들아, 다시 한번 얘를 디테일하게 가면 셀 수 있는 명사냐, 그쵸? 아니면 셀 수 없는 명사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집착을 한다, 영어에는. 영어가 S에 집착한다는 건 이 얘기야. 여기. 자, 일단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봐. 좋다.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뭐예요? 좋은 형용사로 가세요. 물론 얘들아, 물론 그냥 말을 했을 때 그냥 형용사만 말을 해도 평소에 우리가 서로 받아들일 때는 좋다라, 좋아, 좋다 이렇게 받아들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우리는 문법을 배우는 입장에서 형용사는 형용사로 보는 눈. 자, 쏘는 무슨 뜻이에요? 빨리 말해. 너무, 매우 이런 뜻이죠. 그럼 우리가 베리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쏘랑 너무, 매우. 무슨 차이가 있다 그랬지? 뭐가? 자, 컵에다 주스를 따르는데 둘 다 많이 따르는 거지. 여기까지는 똑같지? 근데 쏘는 긍정적으로 괜찮을 만큼 따랐어 이러는 거야. 많이 따랐어 이렇게 했을 때. 근데 투는 뭐예요? 너무 많이 따라서 막 넘칠 정도야 이런 느낌. 그래서 I love you so much가 원래 맞는 거야. I love you too much라는 표현보다는. 그치? 나 너를 너무 사랑해. I love you so much예요. 근데 야, 너 배부르다며 너무 많이 먹지 마 이렇게 할 때는 don't eat so much가 아니라 don't eat too much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너희들이 노래를 배우다 보면 솔직히 I love you so much보다 too much라고 할 때가 되게 많아. 근데 그건 막 되게 강조하고 싶은 거야. 너무 막 나쁜 일이 생길 것만큼 너를 사랑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너무 내 사랑이 정말 too much 이런 느낌 있죠. 이게 바로 뭐의 줄임말이에요? 여기서 바로 나오는 게 too much information. 야, 그거 TMI야 라고 할 때. 그치? 너무 넘쳐서 안 좋은 일이 생길 만큼 너무 많은 정보야. 그런 거줄 필요 없어. 난알 필요 없을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거죠. So much information 하면은 이거 너무 많아라는 느낌이 아니라 되게 많아. 좋네. 정말 많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TMI예요. SMI가 아니라. 여기 시작할게요. 들을 게 좋아요 하는 거예요. 그쵸? 자, 너랑 나. 동사? 가지다 세개또 갑니다. Have, 왜냐면 이게 또 계속 밑에도 나오니까. Have, get. 무슨 차이가 있다고요? Have는 가지고, 동사 가자, 이번에는. 지선아. 이번엔 동사 가자. 가지고 있다. Get은 가지게 되다. 그래서 너희들이 얻다라고 많이 외우죠? Take는요, 가지고 가다. 그래서 막 빼앗다도 되고, 그쵸? 빼앗다도 되고, take out. 내가 가지고 집으로 간다는 얘기잖아, 이 음식. 됐지? 그럼 이건 뭐야? 얻었어, 이러는 거지. 가지게 되었어. 너랑 내가 얻었어. 가지게 되었어. 정말 얘들아, 문법적으로 가자면 얘는 주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보다는 I가 좋기는 해. 요거까지 너희들이 보인다면. 근데 노래에서는 조금의 문법적인, 그쵸? 자유가 허용되기 때문에 유의미로 갈게요. 오케이? 너랑 내가 got. 얻게 되었어. 가지게 되었어. 많은이죠. 많은이라는 말이 맨이랑 머치 할 때, 맨이랑 머치 어떻게 해야 되더라? 맨이랑 머치는 뭐 때문에 나오는 말이에요, 자꾸? 너 매니 할 거야 아니면 머치 할 거야 라는 건 아까 처음에 말했던 뭐 때문에 나오냐면 뒤에 있는
뜻은 똑같잖아. 만은이잖아. 그치? 만은 명사들이에요. 많은 명사 이러는 거야. 근데 둘 중에서 뭐할 거야 라는 건 여기서 영어가 집착하는 S가 나오는 거야. 오케이? 네가 지금 많다고 말하는 그 명사가 셀수 있는 명사야? 셀수 없는 명사야? 이거 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셀수 있고 없고 하는 게 조금 힘들었어요 하면 얘들아 뒤에 S 있는지 없는지만 보면 돼요. 명사에. 어떤 단어를 봤는데요, 선생님. 이게 지금 맨인지 멋인지 모르겠어요. 한 가지 선생님이 힌트를 주자면 명사에 S가 있는지 없는지 보면 돼요. 명사에 S가 있다. 이게 복수형이다. 그럼 무조건 이건 셀수 있는 명사라는 얘기야. 그러면 매니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오케이? Water! 이게 나왔어. 물을 셀수 있는지 없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하면 지금 여기 S 없죠. 그럼 이건 셀수 없다는 얘기야.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셀수 없다는 얘기야. 그 그냥 멋지 선택해주면 돼요.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이걸 처음에 맨이랑 멋지는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고 멋지는 셀수 없는 명사형이에요 라고 외우는 것도 좋지만 나중에 뭐 너무 많은 단어를 외우게 돼서 좀 헷갈려요 라고 한다면 명사 자체를 보고 판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오케이? 많은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너희들한테 선생님이 또 하나 가르쳐주는 거 뭐예요? lot of랑 A lot of랑 lots of는 셀수 있든 없든 상관없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영작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학교에서 영작 시험을 보는데, 뭔가 많은 명사하고 싶은데 이 명사 자체에 셀수 있는지 없는지 자신이 없어. 그치? 멋진지 맨인지 자신이 없어. 그러면 뭐 쓰면 돼? A lot of lots of 쓰면 돼. 여기, 여기. 되게 중요해. A lot of lots of 쓰면 돼. 그러면 틀릴 가능성은 없어. 물론 man이나 much 같은 경우에는 부정문 같은 데도 좀더 많이 쓰이고 거의 없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더 많이 쓰이는 더 깊은 문법은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봤을 때 문법적으로는 다 써도 되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얘들아 무조건 뭐부터 선택하세요? lots of랑 a lot of 먼저 선택을 하세요. 무조건. 그런 다음에 둘 중에 하나를 볼 건데 명사 보면 되지. 텐션, 긴장이라는 말. 그치? 긴장이라는 말을 셀수 있을까 없을까를 판단하기 전에 얘들아, 이건 이미 답이 나왔어요. 명사에 뭐가 없어요? S가 없네. 그치? 분명히 앞에서 많은이라고 했는데 S가 없네. 그럼 이건 셀수 없는 명사예요. 그럼 당연히 뭐 선택? 멋지 선택을 해주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에 얘들아, A lot of, lots of, a lot은 되게 비슷하게 생겼지? 근데 여기서 지금 오브가 없죠. 얼라제는. 그쵸? 오브가 전치사잖아. 그 뒤에 명사가 온다는 얘기잖아. 그쵸? 근데 얘는 지금 오브가 없죠. 뒤에 명사가 안 온다는 얘기야. 즉 얘는 부사예요. 그래서 많은이 아니라 만이야. 오케이? I eat a lot. 나 너무 많이 먹었어. 이런 거. 오케이? 오브가 없으면 뒤에 명사가 아니에요. 즉 얘는 부사예요. 전치사가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하나 더 much라는 애가 또 얘랑 똑같이 쓰여. 좀 아까 한거 I love you so much. 많은 사랑해가 아니죠. 나너 되게 많이 사랑해줘. 그러니까 much라는 표현은 자 man이랑 같이 많은이라고 형용사로도 쓰이고요. a lot이라는 말이랑 같이 뭐로도 쓰여요? many이라는 부사로도 쓰여요. 이렇게 much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중요하죠. 다음. 심지어. 그치? 심지어. 멘션이 뭐라고요? 빨리 말해. 멘션이 뭐라고요? 그렇죠. 언급하다라고 외우죠. 쉽게 말하면 say예요. 말하다. 오케이? 말하다, 언급하다 이거예요. 오케이? 말이라는 걸 하다라는 느낌이에요. 자, 말하는 것. 또 심지어 없어. 이런 거죠. There's not even to mention. 그치? 오케이? 말, 할. 여기 앞에 얘들아, there's 같은 거 숨어 있다고 생각해도 돼. 오케이? There's not. 없어. 존재하지가 않아. 그쵸? Even to mention. 말할 것도 존재하지 않아. 만약에 there's가 숨어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1도 되고, 뭐 2도 되고, 너희들이 편하게 가도 돼요. 근데 이 자체를 there's 빼고 그냥 even, not to mention 자체를 그냥 쓰기도 해. 오케이? 말할 것도 없이. to부정사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투부 정사는 앞으로 말해야 할 것. ing는 말하고 있는 이런 느낌이었잖아. 그치? 언급, 앞으로 언급할 필요도 없이 이런 거야. 여기. 그리고 this는 이것이죠. that은 저것이죠. 이걸 시간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this는 너희들이 처음에 배울 때 지시대명사 this, 그쵸? this, 가까운 거. that은 멀리 있는 저것 이러잖아. 그쵸? 약간 장소적인 개념으로 배우죠. this, 가까운 거 이거 하나, that, 먼거 저거 하나. 이거 시간적으로 가면 this night은 뭐예요? 오늘 밤이야. 그치? 지금이라는 시간과 가까운 밤. 그치? 오늘 밤. 지금은 이미 밤이 돼버렸기 때문에 좀 이상하긴 하지만 아까 막 낮에 한 3시, 4시쯤 했을 때 this night, 3시, 4시에 가까운 밤, 오늘 밤. 그럼 that night은 뭐예요? 일단 오늘 밤과는 좀 떨어진 개념이지. 근데 이럴 때 that은 얘들아, 좀 떨어진 개념에서 미래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세요? 과거로 가세요. 기억하세요. 오케이? 밤인데 오늘보다 떨어진 전날 밤이거든? 근데 그게 미래로 가는 게 아니라 과거로 가는 거야. 과거의 어떤 날 밤, 이런 거야. 오케이? 과거의 어떤 날 밤이에요. 정확하게 그때가 언제였는지도 말하죠. 딱! 2이니까 당연히 명사 S 생기죠. 그쵸? 딱 2주죠. 비인칭 주어라는 말 너무 어렵다고 했어요. 그치? 비인칭 주어 한번 설명을 해줬는데 아예 읊는 이가 자체가 필요 없기 때문에 비인칭 주어 딱히 지칭하는 게 없다 해갖고 비인칭 주어 했는데 그 말조차도 선생님 저는 너무 어려워요 하면 이거 자체를 그냥 시간이라고 기억을 하세요. 이실. 오케이? 시간, 요일, 날짜, 그쵸? 명암 이런 걸다 말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세요. 정확하게 그냥 얘들아 시간은 이라고 해도 돼요. 자, 2주 전이잖아. 과거잖아. 당연히 과거죠. 시간은 그거였어. 뭐였어? 하프가 뭐예요? 2분의 1이지. 근데 1시간이 몇 분이죠? 60분의 2분의 1은 뭐야? 이 정도는 할수 있지. 30분이죠. 그쵸? 그럼 여기서 시간을 말하는데 하프 하면 이거는 50이 아니라 30분이 되는 거야. 시간을 말하니까 지금 여기서는. 그리고 30분인데 past 10, past가 얘들아 과거 말고 지난이란 표현이 있거든. 10을 지난 30분. 그래서 몇 분이 되는 거야? 10시가 되는 거예요. 10:30라는 표현 대신 이런 표현 많이 써요. 오케이? 10시를 past 지나버린 30분. 그쵸? 그럼 여기서 퀴즈. 9시 반은 뭐라고 해요? 10을 써서. 일단 하프는 필요하지. 반이니까. 30분. 그쵸? 근데 선생님 그러면은 9 하프 하지 말고. 그쵸? 10시를 이용해서 똑같이 쓸게. 10시를 이용해서 9시 반을 만들어 보죠. 패스트만 어떻게 바꾸면 된다는 얘기죠.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아이. 전치사 쓰면 되고요.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아이예요.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쓰면 돼요. 장소 나타내는 전치사 선생님 일단 네개 가르쳐 줬었잖아. 뭐? at, in, on, to. 자, 그네 가지 중에 있어요. 왜? 잘했어. 그거. 그치? 30분이 있는데 그게 어디로 향해 가는? 10시로 향해 가는 30분이 남아 있어요. 이러는 거야. 이해되지? 그쵸? 그래서 10시 약간 이런 표현도 하잖아 얘들아. 9시 반에 오세요.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10시 30분 전에 오세요. 이런 느낌. 10시 30분 전에 오세요. 이런 느낌. 그러면 15분은 뭐라고 할까요? 이것도 하나 기억을 해주면 좋아요. 15분. 쿼터. 뭐지? a quarter 하면 이게 지금 4분의 1이란 뜻이거든. 그럼 이게 15분이 돼요. 그럼 이게 이제 너희들이 만들면 돼. 10시 15분은 뭐예요? a quarter past 10 하면 되고요. 그쵸? 10시 15분 전. 이건 뭐예요?
quarter to ten 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지금 60분이라서 얘들아. 60분을 2분의 1하고 4분의 1에서 15분, 30분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10분은 어떻게 해요, 선생님? 10 minutes to 하면 돼요. 어, 10 to 10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는. 보통은 15분이나 30분 단위로 얘기를 많이 해요. 이렇게. 여기? 그래서 자, 2주 전에 그날 밤 시간은 그쵸? 10시를 막 30분을 넘긴 시간이었어. 이런 느낌이죠. 시간이 10시 반이었어. 이렇게 그냥 촌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그쵸? 시간은 10시를 30분을 넘긴 시간이었어. 패스트 살리는 그거야. 자, ING 1번 갑니다. 생각하고 생각하는 것, 생각하고 있는, 생각하면 서. 뭐가 맞아요? 생각하면서. 왜냐면 어디로 연결하면 되냐면 생각하면서 갑자기 이거야. 갑자기 네가 들어왔을 때. 근데 이번에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케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자, 어버 선생님이 저번에 뭐라 그랬지? 사람이 있으면 고 주변에. 이거 잘 보세요. 리브가 떠나다거든. 지금 이거 어떤 상황이냐면 얘들아 2주 전에 친구 뭐 친구들이랑 파티를 하거나 친구들이랑 뭐 술을 마시고 있거나 약간 저녁에 친구들이랑 만나서 놀고 있는 상황이야. 2주 전에 시간이 벌써 밤 10시 30분 됐네. 그쵸? Thinking 생각하고 있었어. 뭐에 대해서? 떠나는 것에 대해서. 집에나 갈까? 이러고 있는 거야. 아 시간도 뭐 10시 반이나 됐는데 재미없네. 집에나 갈까? 이러고 있었어 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내가 있던 그 자리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 하셔도 돼요. 어바웃 너희들이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쵸? 근데 선생님한테 배운 선생님 어바웃은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맴도는 거라면서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내 생각이 아 지금 이 자리를 떠나는 것 주변을 맴돌고 있었어. 괜찮지? 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런 식으로. 오케이? 아 집에 갈까? 좀 더 있어볼까? 그쵸? 오케이? 리빙하는 것! 아 여기서 나가버릴까? 라는 것 주변을 내 생각이 막 돌고 있었어. 오케이? 그런 about 또 괜찮아요. 오케이? 근데 갑자기 뭐 했을 때? 네가? 2주 전이니까 계속 과거형 쓰고 있어요. 그쵸? 걸었을 때. 근데 인까지 가볼게요. 걸어서 들어왔을 때. 왜 그랬을까? 얘네들이 지금 뭐야? 어떤 방이나 그쵸? 건물 같은 3차원적인 개념 안에서 친구들이랑 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걸어 들어왔을 때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갑자기 네가 걸어 들어왔을 때 네가 딱 나오죠, 여러분. 가지고 있었어. 안 되고요. 그쵸? 가지게 되었어 보다 더 강한 표현이야. 가지고 가버렸어. 네가 빼앗아 버렸어. 뭘 빼앗아 버렸어? 나의 숨을. breath가 명사고요. breathe예요, 이건. 이 하나 더 있으면 이건 동사 숨쉬다라고 했어요. 그쵸? 네가 나의 숨을 빼앗아 가버렸어. 특이 더 잘 어울리지. 그쵸? 네가 나의 숨을 빼앗아 가버렸어. 널 보니까 하고 숨이 막혔어. 이러는 거잖아. 그치? 오케이? 근데 지금 away가 들어가 있어. 저번에 선생님이 far far away 했던 거 기억나? 이거 다 무슨 뜻이라고요? 먼, 먼, 그치. 먼, 먼, 멀리 떨어진. 그래서 겁나 먼 이거 했었잖아. 그쵸? 그러면 얘들아, 네가 내 숨을 가져갔는데 멀리 가져갔어. 이러는 거지. 그럼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take는 그냥 가져가다, away가 붙어가려면 가져가 버리다.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살리면. 가져가 버렸어. 이렇게. run은 뭐예요? run. R-U-N. 달리다. 그쵸? 근데 run away 하면 얘들아 도망가다라고 너희들이 왜요? 왜 그렇게 되냐면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빠르게 움직인 거야.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나로부터 도망가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뭐에 버리다라는 표현. 오케이? 오케이? fly 뭐예요? 날다. fly away 뭐예요? 날아가 버리다예요. 그치? 그러니까 fly는 그냥 새가 날고 있는 동작을 얘기를 하는 거냐 하는 거야. 근데 fly away는 새가 이렇게 세상에 내 옆에 있는 세상에 새가 갇혀 있다가 내가 그 문을 열어줬어. 그러니까 새가 내 근처에 있다가 fly away 멀어지죠. 날아서. 그래서 새가 날아가 버리다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네가 내 숨을 가져가 버렸어. 무슨 말이야? 너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었어. 약간 첫눈에 반했어. 약간 이런 표현이겠지? 네가 내 숨을 가져가 버렸어. 너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었어. 자, 쉬듯 뜻. 그 누구야? 쉬듯 뜻. 해야 한다. 먼저 나왔으니까 질문이죠. 아, 해야 하나? 내가 이야기해야 하나? 위드는 이거 위드도 되고 투도 돼. 느낌이 좀 다르죠. 위드는 개랑 얘기를 해야 하나고요. 투는 뭐예요? 개한테 얘기를 해야 하나? 그러니까 만약에 위드를 가면 이러는 거예요. Should I talk with her? 하면 아, 걔랑 얘기 좀 해봐야 되나? 저번에 싸운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되나? 이런 느낌이고. Should I talk to her? 하면 걔한테 말좀 걸어볼까? 이런 거. 느낌이 좀 다르지. 그쵸? 말좀 걸어볼까? 이런 거. 또 하나. Should. 아, 해야 하나? 뭐를요? 내가 소개해야 하나? 도입하다라는 단어 기억하세요? 특히나 내가 앞으로 영어를 좀더 잘하고 싶어요라고 한다면. 오케이? 오케이? 도입하다. 듀스라는 표현이 되더라. 듀스라는 건 뭔가를 집어넣다라는 표현이 되거든. 인트로가 뭐예요? 인트로 알잖아, 너희들. 입만 갈게. 인트로, 아우트로 불러? 인트로는 시작할 때, 그쵸? 하는 거. 아우트로는 아웃 나갈 때, 그쵸? 그러니까 인트로도 얘들아 인이랑 비슷한 말이야. 근데 트로 이거는 약간 시작할 때 처음에 들어오는 거. 요 말이야 돼. 끝났어. 처음에 들어오는 거. 자, 이런 시스템이 그쵸? 이런 시스템이 2017년에 한국에 처음으로 도입됐어요. 이런 표현 하잖아. 그치? 2017년에 이 시스템이 한국에 처음으로 도입됐어요. 영어가 바로 그거지. 처음으로 들어왔어요라는 표현이야. 오케이? 소개하다라는 말을 왜 그래서 introduce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반에 새 친구가 오늘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소개를 할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처음으로 들어오다라는 표현 intro, introduce. 자, 미랑 마이셀프 한번 해볼게요. 내가 맨날 하는 거. 원빈이 원빈을 봤다. 원빈이 좀다 옛날 사람이긴 하지만 현빈을 봤다. 다 남자니까 그치? 남자 한 명이니까 대명사 이렇게 할수 있잖아. 걔가 걔를 봤어 이렇게. 오케이. 첫 번째 핵심, 영어는 동사가 무조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애, 가, 뒤에 있는 애, 를, 그쵸? I love you처럼 순서에 엄청 집착합니다. 오케이. 자, 첫 번째, 걔가 걔를 봤어. 얘랑 얘를 봤어. 이거 맞아요? 맞아요? 둘 중에 하나가 셀프로 바뀌어요. 위에 거야, 아래 거야? 왜 위에 거라고 대답했어요? 위에 게 맞아서? 그렇게 배워서? 자, 보세요. 동사를 중심으로 앞에 있는 명사, 주어와 뒤에 있는 명사, 목적어가 같은 사람이면 셀프를 씁니다. 오케이? 동사를 중심으로 앞에 있는 명사, 주어와 뒤에 있는 명사, 목적어가 같은 사람이 아니면 셀프 같은 건 필요가 없어요. 해석은 걔가 걔를 봤다. 영어가 좀더 친절하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지금 여기서도 지금 소개를 하죠. 소개를 하죠. 내가 소개를 하죠. 내가 나를 소개를 하죠. 그러면 소개를 하는 사람도 나고 소개를 당하는 사람도 나죠. 그쵸? 이두 가지가 똑같을 땐 뭐라고요? 셀프를 집어넣는다. 오케이? 내가 나를 소개해야 될까? 이러는 거. 오케이?
what if는 그냥 기억하세요. 만약에 동사하면 어떡하지? 이러는 거야. 만약에 동사하면 어떡하지? 내가 mess 망쳐버리면 어떡하지? 그것을 여기서 그것이 뭐예요? 막 소개하고 그치? 하는 거 그쵸? 말 걸고 소개해볼까? 말 걸고 나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아 근데 그거 다 망치면 어떡하지? 이거 무슨 말이야?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러는 거야. 아 괜히 헛소리하면 어떡하지? 이러는 거야. 괜히 내 첫인상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러는 거야. 여기서 업이 들어갔어요. 이거 기억하세요, 얘들아. 업이라는 건왜 업이 들어갔냐면 얘들아 상이 막 맛있는 거를 막 차렸어, 그쵸? 이걸 망치는 건 뭐예요?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죠. 상을 업죠, 그쵸? 상을 업을 때 얘들아 상을 위로 올려버리죠. 그럼 이게 다 뭉뚱그려지면서 망가지죠, 음식이. 그거 생각하면 돼, 맞어? 오케이, 오케이. 자, 맨날 말합니다. 여기서도 이거 이제 말안 할게. pick on me는 없어요. 대명사 사이에 들어가는 거, mess it up 가면 되고요. 자, 나는 그냥 할 수가 없어. 조동사 다음엔 동사 원형. 와, 믿을 수가 없네. 보통 사람의 눈은 두 개니까 eyes는 챙겨갑니다. 자, 나는 믿을 수가 없네. 한 다음에 there is there라는 there is there라 자체가 뭐라 그랬죠? 동사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때 핵심은 거기에라고 절대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주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동사가 먼저 나와버렸잖아. 그럼 주어는 자연스럽게 어디서 찾는다? 뒤에서 찾는다. 그래서 뒤에 있는 애가 지금 단수니까 is로 갔어요. 어머, 있네. 그냥 이러는 거야. 있네. 나의 소녀가, 즉, 내 여자다. 이러는 거지. 와, 내 여자다. 저것을 나 알아. 저번 시간에 내가 그거 기억나? I took for granted that 이거 했었잖아. 그치? 나는 생각했어. 승인받은 것 being 기억이 났으면 좋겠어. 승인받은 것으로 생각했어. for 이렇게 했었죠. 기억나요? 왜 for이 여기서 으로 이렇게 해석된다고? for이 무슨 느낌이 있다? 등가 교환의 느낌이 있다. 기억나죠? 그쵸? 그래서 나는 for sure 그냥 where가 아니야, 얘들아. 봐봐. 확실한, 여기 숨어있는 게 뭐라고요? being. 확실한 것으로 know. 알고 있었어, 이런 거. 이래지? 오케이, okay? for being sure이에요. 확실한 것으로 확실한 것이라고 알고 있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okay? 승인받은 것으로 승인받았다고 생각했어였잖아 저번 시간에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for이 나는 확실한 것으로 생각했어. 편하게 그냥 뭐 해도 돼요? surely 해도 돼요. 부사로 확실하게. 그렇죠? 자, 확실한 것으로 나는 생각했어. 뭐를요? 내가 단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 뭐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아마도 필요할 수도 있을 거야. 누가?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가. 누구 같은? 너 같은. 그러니까 너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 그래서 나는 아, 이런 여자애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치? 생각조차도 안 했었어. 이러는 거죠. 오케이. 또 뭐라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 네가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느끼도록. 이거 뭐라고요? 영어가 엄청 좋아하는 영어 엄청 좋아하는 구조 중에 하나. 그쵸? 오케이. 명사가 동사한다. 명사가 동사하도록. 여기서의 문법 핵심은 뭐라고요? 메인 동사가 뭐냐에 따라서 두 번째 동사에 동사 원형할 거야, 투할 거야, ing 할 거야. 다시 한번 make는 만들다라는 사역 동사, 두 번째 동사는 동사 원형밖에 안 된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서 make 사역 동사라서 두 번째 동사 동사 원형. 그 나는 네가 나를 느끼게 만들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어. 느끼게 만들 거라고는 상상조차 않았어. 어떤 감정을?
이렇게나 좋은 감정을. 잘 느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나 좋은 감정을. 형용사 자리야. 오케이? 자, 아까 했어, 얘들아. 디스는? 디스를 시간으로 따지자면 현재와 가까운 거. 그쵸? 현재와 가까운 거 하나. 그럼 디스는 뭐예요? 현재와 가까운 거 여러 개. 그래서 이걸 쓰죠. 그럼 지금 얘들아, 2023년이잖아. 그치? 그럼 2023년과 가까운 여러 해 모두 동안 이러는 거야. 그래서 요새 이러는 거야. 요새 몇년 동안을 이렇게 표현해요. All these years, 요새 몇년 동안 나왔다. 저번 시간에 나왔던 거. 기다리다로 기억하지 맙시다. for를 위해서. 그쵸? 뭐라고요? 머무르다. stay. 그쵸? stay의 느낌으로. 그쵸? 그리고 가만히 있다. 그래야지 for이 살아. 그쵸? 오케이? 자, 지금, 자, 2023년과 가까운 여러 해 동안. 그치? 오케이? 내가 요새 몇년 동안 기다리면 서, 머무르면 서, 가만히 있으면 서. 누굴 위해서? 한 놈을 위해서. 그치? 한 놈을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서. 됐어? 그럼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이 for를 살려봅시다. 등가 교환. 내가 여기 있으면 네가 오겠지. 했었잖아, 저번에. 그치? 아, 내가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그, 더해요. 특별한. 그치? 사람이 오겠지. 라고 있으면서 나는 단한 번도 세틀 정착하지 않았어. 그럼 얘들아, 웨이시랑 세틀이랑 비슷하거든? 난단한 번도 뿌리 박지 않았어. 이러는 거야. 정착하다가. 뿌리 박고 살다야. 그치? 여기서 더 이상 뭐 이렇게, 여기서 더 이상 안 움직여.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쵸? 뭘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뿌리 박고 살지 않았어. 이거 무슨 말일까? 아, 요새 몇년 동안 그 특별한 한 사람을, 그쵸? 특별한 한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나는 단한 번도 정착하지 않았어. 다른 사람에게는. 여기서 얘들아, 노는 사실은 지금 여기 노가 있어가지고 없어도 되지만 이건 그냥 끊겼다고 보시면 돼요. 의미가 뭐예요? 오, 잘했어. 저거예요. 이게 만약에 여기 settle 다음에 얘들아 어떤 지역이나 장소가 있으면 그거는 거기 이제 내가 거기에 뿌리박고 사는 거야라는 표현이 되지만 이게 지금 사람이 됐잖아. 내가 뿌리박고 자리 잡고 정착하는 게 사람이 됐잖아. 만약에 걔그 바람둥이 같은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하죠. 야, 너 언제까지 이러고 다닐 거야? 좀한 사람한테 정착하고 결혼을 해서 이런 표현 하잖아. 어른들이 결혼을 해서 정착하고 살아야지 이런 표현 하잖아. 그러니까 딱한 사람을 선택하는 거야. 그치? 근데 여기서는 사랑하는 관계니까 지금 여기서는 딱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 사람한테 올인을 하거나 이 사람이랑 너 나랑 사귀자 이제 난 너밖에 없어 이런 적은 없어라는 거예요. 오케이? 굉장히 뭐 심각하게 사귄 적은 없어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지금 네가 있네 여기. 그쵸? Have PP 나왔습니다. 삶은 Have PP 갈게요. 그럼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삶은 지금까지 단한 번도 느껴진 적이 없었어. 이렇게나 좋은 감정이. 선생님이 Right Here Waiting 다음에 이 노래를 한 이유가 있어요. 저번에도 이거 나왔지. You've got me going crazy 했었죠. 그치? 너는 지금 얻었어. 나를 얻었어. 미쳐가고 있는. 너 때문에 내가 지금 미쳐가고 있어. 이 표현 했잖아. 똑같아. 너는 얻었어. 나를. 뭐 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back. 동사 다음에 back은 얘들아, again 가세요. 요 밑에 있어. 다시 생각하고 있는 나를 얻었어. 그리고 오늘 다 발표 하나 해주세요. 오늘 뭐라 그랬지? 접촉이죠. 그치? 왜 갑자기 접촉을 썼을까, 얘들아? thought는 두 가지예요, 여러분. 생각했다라는 동사의 과거형이거나 아니면 명사로 생각. 똑같이 생겼어. 그럼 여기서 my thought니까 당연히 나의 생각이죠. 그쵸? 보세요. 너는 얻었어. 나를, 어떤 나를 생각하고 있는 나를. 다시 생각하고, 다시 되돌아가서 생각하고 있는 나를.
즉 과거로 되돌아가서 생각하고 있는 나를이야.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온이 왜 생겼어? 접촉이라는 게왜 생겼냐면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 생각이 가서 닿다. 이 표현이 돼? 내 생각이 그쵸? 가서 거기 닿았어. 이 표현으로 지금 오늘 쓴것 같아요. 오케이? 다시 한번 가볼게. 너는 얻었어, 나를. 생각하고 있는 나를. 다시 가서 닿았어. 어디에? 나의 생각에. 이거 앞쪽 애들한테는 그냥 얘들아, 전체에서 only about 정도야. 그러니까 think about 정도로 생각해서 그냥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해도 돼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선생님이 이거 접촉을 조금 더 욕심내는 거예요. 왜 썼는지. 오케이? 너는 내가 생각에 가서 닿게 만들었어라는 표현이에요. 내 생각이 나의 생각에 가서 닿게 만들었어요. 이런 거. 오케이? 오케이? 뭐 하면서? 바라면서 뭐라는 것을 내가 할수 있을 것이라는 것. 뭐를 다시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뭐를요? 아까 했죠? 디스는 현재죠. 현재에 가까운 거지. 댓은 뭐예요? 과거의 저 시간이지. 그치? 저 모든 과거의 시간을 다시 가져올 것을 바라면서 내가 생각을 다시 하게 만들었어. 근데 그 과거의 시간이 누구와 함께한 시간이야? 그렇죠. 이건 한 명, 이건 두명 이상. 이거는 또한명한 명, 이거는 두명 이상. 그랬으니까 다두명 이상을 생각해야 돼. 과거에 있었던 저 소녀들, 그치? 과거에 내가 이건 사귄 적도 있겠지만 뭐 짧게 짧게 사귀었나 봐. 그쵸? 세틀 다운한 적은 없어. 세틀한 적은 없지만 그쵸? 그래도 만나기는 했었나 봐. 그쵸? 오케이? 과거의 모든 소녀들과 있었던 그 과거의 모든 시간을 다시 가져올 순 없을까? 라고 바라면서 얘기해야 돼요? 오케이? 내 생각이 그런 생각에 가서 닿았어. 아, 되돌리고 싶다라는 말을 드럽게 어렵게 표현한 거죠. 그치? 과거에 내가 딴 여자들과 함께 했던 시간을 너무 되돌리고 싶게 만들어. 라는 표현을 드럽게 어렵게 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드럽게 어렵게 쓴 표현을 저번에 배운 거랑 연결하니까 얘들아, 전치사 하나하나가 다 살지. 오케이? 한세 줄만 더 하면 얘들아, 나머지는 반복이야. 자, 나는 그랬어. 너무 순진한 놈이었어. 그쵸? 나는 생각했어. 쓰루는 뭐뭐를 통해서예요, 얘들아. 비슷하게 생겼다고 속지 마. 그쵸? 나는 생각했어. 데스모 있죠? 뭐라는 것을 생각했어? 아까 우리 얘들아 영어가 좋아하는 구조 또한번 나왔다. 아니야. 영어가 좋아하는 구조 또한번 나왔다. 뭐라고요? 그렇죠. 내가 시켰다고 생각했어. 그것이 만드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만들어? 진 거야. 근데 얘들아 선생님이 저번에 메이크 만들다 말고 얘들아 기억나요? 만약에 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He didn't made it, make it. 뭐라 그랬어?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뭔가를 해내다라는 표현으로 기억하라 그랬죠. Make. 그럼 얘들아, I had it made. 내가 그것을 해냈다고 생각했어. PP가 들어간 이유는 그거예요. 그것이 만든 게 아니라 그것이 다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했어. 그것이 다 완성된 거라고 생각했어. 이런 느낌이라서 PP가 들어가는 거. 오케이? 그럼 여기서 그것이라는 건 내가 과거에 이 사람들과 했던 사랑이라는 거죠. 나는 과거에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했어. 완성이 된 거라고 생각했어. 자, 이걸 얘들아 편하게 하는 거. 내가 과거에 참 잘, 연애를 참 잘했다고 생각했어. 이러는 거.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나는 생각했어. 뭐라는 것이? 그 과거의 여자들이었다는 것을 생각했어. 나에게는, 나를 위해서는, 그치? 그쵸? 나를 위해서는 최고잖아. 최고니까 당연히 왕관 씌워줘야지, 그치? 나를 위해서는 완전 최고의 여자들이었다고 생각했어.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 끝또한번 발발이 돼요. 내가 그것을 해냈구나, 그치? 오케이? 내가 그래도 연애는 잘 해냈구나라고 생각했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바로 그때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바로 그때 네가 다 바꿔버렸어. 지금 바꿨어. 지금까지 바꿨어보다는 그냥 바꿔버렸어. 왜? 얘네들은 2주 전에 만났어요. 2주 전에 처음 만나는 순간에 바꾼 거야. 그래서 그냥 체인지 돼요. 또 말하지만 에브리 다음에 절대로 명사의 S 있으면 안 됩니다. 에브리는 무조건 단수예요. 차라리 동사의 S를 넣어주세요라고 선생님이 피를 토하면서 얘기를 해요. 오케이? 오케이? 네가 모든 걸다 바꿔버렸어. 예예 같고요. 오케이? 그 다음부터는 다 이제 반복이야. 네가 걔한테 얘기를 해야 할까? Introduce도 기억나지, 얘들아? 처음 들어오는 거야. 그쵸? 소개하다, 도입하다. 내가 나 자신을 소개해야 될까? 아, 내가 다 상을 엎어버리면 어쩌지? 엎살릴게. 그쵸? 내가 상을 다 엎어버리면 어쩌지? 오케이? 내 눈을 믿을 수가 없어. 나의 여자 다. 그치? 저기에 해석하지 말고요. 그치? 다시 한번 for sure 뭐라고요? 확실한 것으로 나는 알아. 즉, 확실하게 알아. 오케이? 나는 과거에 너 같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 그리고 너는 만들 수 있어. 내가 느끼게. 다시 한번 뭐라고요? 사역동사의 두 번째 동사는 동사? 뭐 아니야. 그쵸? 너무 좋은 감정을 느끼게 만들어. 그리고 지금과 2023년과 가까운 이 모든 해, 그쵸? 동안. 그러니까 요새 몇년 동안, 그쵸? 자, 네가 오기를, 그쵸? 그 완벽한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즉, 여기에 머무르면서 나는 어떤 사람에게도 정착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도 완벽한 내 마음을 다 주진 않았어. 이러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네가 왔어. 여기가 하나가 또 새로운 게 나와요.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Have a PP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지금까지 never, 단한 번도 동사한 적이 없다. 지금까지 단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다. 그렇게 좋은 감정을. 아, 정말 라이프니까. 삶이 지금까지 단한 번도 그렇게 좋은 상태였던 적이 없다. 요거 지금 얘들아 해준 놓치는 사람 또 있더라고 얘들아. 라이프는 단수니까 이시예요. 동사에 S 생기는 것까지 챙겨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뒷부분은 얘들아 여기 한 세네 줄 앞에 세네 줄 빼고는 앞이랑 완전히 완벽하게 똑같아서요. 많아 보이지만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얘들아 좋게 느껴진다라고 절대 외우지 마세요. 오늘 하지 말아야 될 거. 좋게 느껴진다 이거 하지 마세요. 좋은 상태로 느껴진다. 그래야지 good 이라는 전치사란다. 형용사가 들어가는 게 핵심이 돼. 여기 어렵지 않지?